벌써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엔트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엔트가 무슨 회사냐는 질문도 올라오고, 엔트는 우리 중국 가면 중국에서는 구걸 하시는 분들도 이런 QR코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찍어서 저에게 적선해 주세요 한다고 하잖아요. 가게 상점마다 다 QR코드 붙여놓고 그걸 딱 휴대폰으로 읽으면 그게 바로 결제되는 그 시스템을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알리바바라고 하는 쇼핑몰 운영하면서 충전도 해놓고 뭐 그걸 가지고 운영도 하고 또 이런저런 판매 데이터, 신용 데이터로 대출도 하고 하는 부러운 회사지요. 예, 잠시 후에 그 회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나중에 이제 상장되고 IPO되고 상장되면 투자 대상 내지는 후보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내용에서 이후에서 전해드립니다. 미래에셋대웃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매니저님 운전을 기대서 유럽, 중국, 미국 쭉 한번 돌아볼 텐데 네.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있어요 오늘은? 네, 오늘 좀 굵직하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네. 중국에서는 일단 엔트그룹 좀 뭐 예고편 정도로 좀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다음 유럽은 그 듀프리라고 하는 세계 1등 면세점 체인이 있습니다. 듀플? 듀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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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래서 요거를 또 알리바바가 지분 인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알리바바가 뭐 여기저기. 예. 네. 그래서 요 얘기 간단히 해드릴 거고요. 미국에서는요 연준 의원 중 한 분이 과거의 금리 인상을 좀 후회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어요. 재밌네요. 네, 그거 한번 짚어드리고요. 또 예. 반독점 보고서 이것도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요거 간단히 좀 짚어. 반독점이면 어떤 회사에 빅테크 회사들의 빅테크 회사들 예 반독점 보고서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팡은 다 좋은데 그게 하나 마음 걸리죠. 네. 정부가 나서서 뭐라고 할까봐. 네. 그것만 우리도, 아니면 참 말씀 우리도 지금 네이버 뭐 과징금 뉴스가 좀 있었었는데 예. 항상 뭐 요게 가장 마지막 걸림돌인데요. 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그럼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중국부터 들어가볼까요? 네, 일단 네. 중국 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본토는 여전히 휴장 중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항셍 지수는 오늘 0.9% 올랐습니다. 그리고 항셍 테크 지수가 3.44% 올랐어요. 예. 어제는 항셍 테크만 좀 못 올랐었는데 당연히 좀 SMIC 영향이 있었고요. 오늘 7.06%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오를 거 왜 떨어졌어요 그동안? 그것도 이게 어제 저희가 정리 같이 했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제재는 화해에 대비해서 아니다. 예. 라는 게 오늘 해석이 돼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아니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아주 화웨이급의 그런 블랙리스트 등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심각한 건 아직 아니다. 너무 많이 놀랐다 우리가. 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안 좋았던 GT도 한 6%대 상승했고요. 네. 또 바이오 기업들이 좋았어요. 베이진이 한 8%, 이노벤트 한 6.5%.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PDO 면역암제를 이미 시판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예. 또 삼성바이오랑 비교되는 야오밍바이오가 또 4.9%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전일 미국의 바이오 업종이 되게 좋았거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가요. 마이오카디아라고 하는 바이오텍을 인수를 했는데 이게 131억 달러 인수했는데 61% 프리미엄을 준 거예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 네, 그래서 예. 시장에서도 당연히 60% 가까이 오르면서 이런 중소형 바이오텍들 M&A가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 길리어드도 이런 M&A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나스닥 바이오나 그런 중소형 바이오텍들 ETF도 4% 넘게 올랐었는데 그 영향을 홍콩 시장에 있는 바이오텍들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수합병권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바이오도 올랐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 그룹이 의외로 저 M&A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높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또는 M&A인데요. 네. 미국은 지금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바이오가 오늘 그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른 것 같아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예,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예. 네. 그리고요. 이제 좀 엔트그룹 엔트그룹 얘기 좀 해보죠. 간단히만 좀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예. 그 이제 첫 출연자니까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좀 일찍 오잖아요. 제가 일찍 네. 와서 보통 이제 이슈 체크 하시는 분들 다음 분들 그 원고를 이렇게 쓱 봅니다 항상. 네. 근데 예. 오늘도 여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입시장 사모님 원고가 엔트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자세히 해주실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예고편으로
그 제가 원고를 다 봐서 없는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10월 한 14일 전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돼서 10월 말에는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월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기업 가치는 한 2,500억 달러. 지금 2,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290조 원? 290조 원? 예, 굉장히 크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얼마죠? 한 350조 뭐 이렇게 곰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면 단박에 비슷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예. 상장하면 오를 거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공모 규모가요. 조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많이 보는 데서 한 350억 달러까지 보는데요. 이 공모 규모면 역사상 글로벌 최대 공모 규모입니다. 그 전에 아람코가요 256억 달러를 공모했거든요. 한 네. 2, 3%밖에 안 했어요. 워낙 시총은 아람코가 훨씬 컸지만, 네. 공모주로 파는 건 찔끔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글로벌 역사상 최대 규모 IPO고요. 예. 그 알리페이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알리페이가 없으면 중국인은 못 사는데요. 이 얘기는 뭐 저희 이필상 상무님이 많이 해주실 거라서 요건 좀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알리페이로만 알고 계신데요. 이미 엔트그룹은 종합 핀테크 기업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그동안 했던 일을 네. 그냥 중국에서는 어 하다가 이 회사가 다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페이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 관리, 보험까지 네. 다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저 그 이필상 상무님께서 또 많이 해주실 거라. 그러니까 무주공산일 때는 그냥 네. 하면 한 회사가 다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무주공산일 때 그냥 현대, 삼성 이런 회사들이 네. 보면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비슷하게.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톡이 아마 몇 주만 늦었어도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만들어도 만들 거기 때문에 예, 예, 그게 만들어서 먼저 만든 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왜 회사 다니고 있었지 열심히? 네, 맞습니다. 정말 그분도 회사원이셨는데 저는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회사가 어떻게 탄생됐는지 좀 우여곡절을 겪은 이제 지분 구조 네. 히스토리 얘기를 저는 좀 해드릴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알리바바의 사업부였겠죠. 당연히 사업부였는데요. 이거를 2000년도에요 마윈하고요 미스터 사이먼이라는 분이 그 8:2의 비율로 출자해서 이걸 딱 가져와 버립니다. 알리바바의 사업부였는데 그냥 대주주 개인이 가져와 버린다고요? 예예. 예. 좋은 거 알았구나.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저희 회사 이제 권영빈 위원이 좀 알려주셔서 정리를 네. 해봤는데요. 이게 당시 어쨌든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업부를 개인이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시 대주주였던 소프트뱅크하고도 마찰이 심했다고 해요. 아, 예. 이걸 소송을 건의 만회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근데 마윈의 얘기는 어쨌든 이 금융이라는 거에 대주주가 외국인이면 중국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설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8:2로 갖고 와서 2004년부터 그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이 되면요. 그 쥔한 투자 조합이라고 하는 그 우리 사주 조합을 만들어서 임직원들이 지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쥐나오 투자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인과 미스터 사이먼의 지분을 전액 이제 그쪽에 집어넣어서 또 투자 조합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앞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좀 안개 속에 그때부터 가려지게 됐었어요. 그럼 개인들 즉 직원들이 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번에 상장하면 직원들도 돈 많이 벌겠네요. 우리 뭐 SK 바이오팜 뭐 등등 상장할 때마다 직원들도 네. 돈방석 뭐 이런 뉴스들. 네. 안 그래도 우울한데 왜 그런 뉴스 만드는지 몰라도. 그건 이제 비교도 안 됩니다. 사이즈를 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013년이면 네. 뭐 굉장히 빨리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이후로 조금 히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 네. 2015년에요 중국 연기금이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2년 전에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은 일찍 들어간 거죠. 네. 그때 이제 중국 인수보험이랑 신화보험이라는 것도 지분을 조금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이 돼서야 예. 알리바바 그룹 대상으로 제3자 유증을 합니다. 2019년이 돼서야 지분을 알리바바가 가져오게 됐어요. 네. 원래 알리바바 거였는데. 그렇죠. 32.65% 이번에 공모 신청서로 그 베일에 벗은 지분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알리바바가 네. 32.65% 갖고 있고요. 이 쥔한 투자 조합이랑 쥔아오 투자 조합, 이 예. 사주 조합이 50.5%. 우리 사주가 50%. 예, 갖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역시 인민공화국의 회사답군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또 많은 거는 마윈이 또 갖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임직원들은 대박이 나서요. SK 바이오팜은
임원은 뭐 저리 가랍니다. 네. 일단요, 물론 고위 임원들 대상이겠죠. 100억 위안. 우리 이제 1조 한 7천억 원이 넘는 100억 그 지분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22명이나 된대요. 대부분 임원일 텐데. 예, 예. 22명이 이번에 IPO 하면 재산이 1조 7천억 된다는 이상. 거야? 1인당? 예. 그보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가 기준이니까 따상을 하면 3조 원 넘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허허. 이것도 일단 그 언론 보도 나왔을 때가 알겠어요. 2,500억이 아니라 2,000억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를 거고요. 네. 근데 일반 직원들 지분도요. 우리 사주 중에 40%는 일반 직원들 거래요. 네. 그래서 최소한 40억 1인당? 예.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예. 40억? 지분 가치가. 그리고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요. 예. 펑레이라는 이제 여자분이신데요. 지금은 그 라자다, 그 동남아의 이제 전자상거래 회사 회장인데, 그것도 알리바바 산하예요. 근데 이거를 엔트그룹을 실질적으로 키워오셨던 CEO이셨던 이제 펑레이라는 분이요. 창업 멤버였던 모양이에요. 예. 9.88% 갖고 계셔서 한 20조 원이 넘습니다. 평가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1조 7천억이 넘는 사람도 22명.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좀 이게 흔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직원들이 네.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이 40억이면 네. 이 회사 안 될 것 같은데 직원들 다 사표낼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일단은 항저우의 부동산이 벌써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요. 아, 그 회사가 본사가 항저우에 있어요? 항저우에 있으니까. 예. 알리바바 본사 항저우에 있거든요. 아니, 직원들 안 남아 있겠는데? IPO 하고 나면 다시 다 뽑아야 되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지켜볼 요량인데요. 아니, 투자하기에는 좀. 그래서 일단 상장을 하면요. 저희도 살 수가 있어요. 홍콩 시장과 네. 이제 과창판의 동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하게 가장 성공한 핀테크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일단 보면 10대 이제 전 세계 국부 펀드 중에 절반,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라든지 싱가포르 투자청, 뭐 캐나다 연기금 이런 데가 프리 IPO로 다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국은 벌써 지금 공모주 펀드 열풍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싫을 테니까. 야. 네. 저는 이 공모주 신청도 못 하죠. 네, 저 외국인은 어렵습니다. 22조 원 버는 분도 있고. 네. 회사 들어가서 40억 버는 분도 있고 네. 그 공모주에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신청도 못하는 2%도 있고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엔트그룹 이제 상장하는 게요. 네. 어쨌든 이제 그 홍콩 시장과 과창판에 동시 상장하면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저희 한정수 위원도 정리를 해드렸던 홍콩과 상해의 가격 괴리 예. 또 심하게 날 거예요. 등락이. 똑같은 주식이. 예. 그래서 이거 막 홍콩 올라가는 거 아니 그 과창판 올라가는 거 보고 홍콩 주식을 막 추격 매수 했다가는 또 조금 잘못될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계속적으로 커 나갈 회사라서요. 주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분 가치 수혜주도 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인수보험 신화보험.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는 회사 다른 회사들. 예. 네. 다른 보험 주보다 좀 좋습니다. 요새 주가가. 인수보험이 1.82%, 신화보험이 0.41% 갖고 있는데요. 이게 뭐 1%만 해도 얼마예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일단 이거 공모를 앞두고 있으면 또 중국 시장의 또 유동성을 또 쫙 빨아들어 가는 건 아닌지. 일단 요거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걱정도 약간은 있어서요. 어쨌든 그렇긴 하네요. 다방면으로 굉장한 거물이 온다. 있습니다. 이거는 상장되고 나면 홍콩 시장에서 저희는 살 수 있죠. 거래가 되고 직접 네. 투자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자세한 얘기는 네. 또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펑레이 라자다 회장이 22조 원어치를 파는 그 주식을 우리는 사야 되네. 그분은 안 팔 거예요. 아, 그냥 뉴스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좀 그렇죠? 그렇죠. 너무 큰 뉴스였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 다른 거 없나요? 네. 일단 뭐 유럽 좀... 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는요, 소폭이지만 상승이에요. 뭐, 독일도 한 0.6%대, 그리고 영국도 0.16% 상승이고요. 프랑스도 네. 0.6%대, 그리고 뭐, 유로스탁스도 0.5%대 상승입니다. 일단 유럽에서 준비한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대로요, 듀프리라고 하는 면세점 체인이 있어요. 예. 스위스 기업인데요. 예. 전 세계 공항에 한 2,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당연히 작년까지 압도적인 1등 면세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가장 많이 보는 면세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2등으로 떨어졌어요. 올해 1등은 그 중국 국제 여행 저희가 종목으로도 많이 소개해드렸다. 아, 중국의 내국인들이 예. 주로 이용한다는. 예, 뭐 내국인 외국인 다 그 이제 상해 국제공항에도 있지만 지금 네. 하이난 공항 때문에 그 차이나 이제 듀티 프리 그룹. 이라고 해서 중국 국제여행 산하의 면세점 그룹이거든요. 이게 네. 4등이었는데요. 1등으로 올라섰고 올해는 그러면서 듀프리가 2등으로 떨어지고 롯데가 3등으로 떨어지고 신라가 4등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롯데랑 신라가 그러면 작년에 2, 3위였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우리나라 네. 면세점 산업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네. 일단 중국, 말하면 중국인 덕분이었죠. 일단은 관광 자원 없는 나라라서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왜 가야 돼라고 할 때 쇼핑 그러네. 예. 쇼핑이라도 하시러 오면 안 돼요. 이제 네. 하는 그런 목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당연히 지금 어려울겠죠. 그 알리바바가요 9.9% 지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한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인데 한 3,160억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그래서 전일 스위스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19.46% 올랐어요. 네. 그래서 33.46 스위스 프랑인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8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했었고요. 가격이 아, 많이 그렇게 피해 주네요. 그렇죠. 예. 2017년에는 170 스위스 프랑까지 갔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네. 이제서야 올라서 이제 20대에서 헤매다가 이제 30대 온 거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7억 스위스 프랑 조달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 중에 일단 그 알리바바가 2억 그 5천만 참여하기로 한 거고요. 그 전 세계에 3만 1,000명의 직원이 있대요. 네. 근데 1만 명의 지금 감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알리바바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이럴 때. 또 그렇군요. 저가 매수 최악일 때 아주 싸게 사는 건 맞습니다. 회사를 산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그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인데 한 3,160억이고요. 3천억 정도. 예, 요걸로 10% 정도 지분 인수를. 아까 그 알리바바 그 저 엔트 직원들 몇 명 모이면 그냥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네. 이제 그 시사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어쨌든 이런 여행업계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투자를 네. 준비하시는 분도 예. 있고. 근데 알리바바가 산다는 얘기는 뭐 저가는 맞다는 거죠. 근데 알리바바가요. 한두 달 있다 팔려고 사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 네. 싸게 사두면 나중에 돈 되겠지. 네. 이제 그런 조금 긴 말이 돈이 돈을 버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놓고 묻어뒀다가 아니면 말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이런 네. 투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 꼭 찾아서 쓸 돈밖에 없는 그런 네. 경우에는 참 투자가 쉽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재개를 앞두고 피해주 매수하는 전략은 좀 동의하는데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까지는 좀 욕심이고 예. 긴 관점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개장전은 어떤지 살짝 좀 볼까요? 네. 맞죠? 뭐 예. 나스닥만 조금 하락이었잖아요. 좀 낙폭은 축소하네요. 0.17% 선물 하락하고 있고요. 예, 다우존스는 0.47% 오르고 S&P도 0.13% 오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 나쁘지 않고요. 그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준 의원 하나 발언 말씀드릴 텐데 예. 일단 오늘 밤에도요 파월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전미 실물 경제학회 연례 회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경제 전망 주제로 연설을 할 거고요. 네. 어떤 분이 연설을 했었냐면 찰스 에반스라고 시카고 연은 총재께서 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요. 어젯밤에. 참고로 이분은 비둘기파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준이 새 정책을 일찍 채택했다면 금리 인상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죠? 언제 임상하는 거를 이게 이제 연도까지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로운 정책이 일찍 도입되었다면 15년과 16년의 금리 인상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때 한번 금리 인상한다고 연준이 그랬다가 뭐 텐트럼인가요? 글로벌 네. 텐트럼 뭐 이러면서 네.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15년에 제로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15년에 한번 했고 16년에 또 한번 했어요. 네. 17년에 3번 그리고 18년 4번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 게 통화 정책이 좀만 더 느슨했다면 18년과 19년의 역풍에 경제가 더 탄력적이지 않았겠느냐. 굳이 금리 안 올렸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18년에 맞습니다. 4번 올리면서 18년 후반에 19년 초까지 증시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연준은 섣부른 금리 인상을 좀 후회하는 듯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 용인점을 한 2.5%로 시사를 하셨는데 과거에 로버트 카플란 델런스 연은 총재는 2.25 정도를 언급하셨거든요. 이것도 좀 높였고 그
2023년이 되어야 한 2%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물가 과열도 좀 반가운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 금리 인상 진짜 안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상승장에서 이제 변곡점이 올 때는요 항상 네. 금리 인상이 수반됐었거든요. 그렇겠군요. 좀 그런 것들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그렇죠. 과거의 인상을 좀 후회하면서 그런데 뭐 국채 시장에서는 연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즘 금리가 좀 오르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뭐 일드캡이나 YCC 같은 거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시장에서는 또 볼만한 게 반독점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 네. 이거 아까 저녁 때 박정찬 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른 데서 국내 시황 하는 방송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새로 나온 뉴스처럼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네. 사실 수년간 진행이 됐던 거고 이미 예고된 일정이에요. 이번 주 나오는 게. 그래서 지난 7월에도 빅4의 CEO들이 이제 화상으로 불려서 청문회를 했었고요. 네. 뭐 수년간 뭐 저커버그는 몇 번이나 청문회를 나왔었던 그 수년간 진행된 게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네. 이미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러면 이거는 특정한 기업을 규제 제재하려는 그 보고서가 아니라 법을 만들자 뭐 이런 의미의 뭐 프로세스인가 보죠. 일단 의회니까요. 법을 만들길 전에 예,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예. 좀 세게 나오나 봐요. 내용이.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엔 기업 해체에 대한 문구가 있다라고 좀 새어 나왔고요. 예. 해체가 뭐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다 페이스북 산하에 있는데 이런 거 다 해체해야 된다. 과거에 막 스탠다드 오일을 갈기갈기 찢어놨듯이 예. 구글에서 유튜브를 해체한다. 그리고 또 아마존은 본인 것을 파는 곳에 마켓플레이스 역할도 하잖아요. 그걸 또 구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거를 쪼개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되면은 좀 어렵죠. 실제 주커버그는 이 세 개의 회사를 쪼개서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보고서는 권고안입니다. 권고안.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법사위를 거쳐서 법안 발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법까지 가려면. 근데 이게 과연 이게 통과될 것인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쉽지는 않겠으나 주가에는 센티멘털에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미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일정일 네. 수도 있는데요. 이 하원 반독점 소유원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사실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네. 그 레리 엘리슨이라고 하는 오라클 그 회장 빼고는 다 민주당 지지예요. 그래서 트럼프랑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근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빈자리는 항상 외국 기업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틱톡이라고 하는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미국으로서는 틱톡이라는 게 SNS를 장악할 수 있겠다는 걸 봤는데 그 상황에서 자국 기업을 쪼갠다?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선물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네.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하원의 반독점 보고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연준 의원 중에 한 명은 좀 더 통화 정책을 느슨하게 할 걸 금리 괜히 네. 올렸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유럽에서는 면세점 한 곳이 알리바바에 인수했던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 귀에 들어오는 건 엔트그룹 직원들이 최소 40억씩 벌었다. 잠시 후에 중국의 핀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엔트그룹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필상 상무님께 들어보고요. 오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